무섭습니다 이제. 아 지금 고양이를 만나신 겁니까? 사람을 만나신 겁니까? 저한테는 대단한 권자입니다. 사이 러브 뮤직? 피땀 눈물 내 마지막 춤을 딱 가져가. 전 세계에 계신 아미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제 뜻으로 한 게 아닙니다. 아미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작가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제가 지금 피땀 눈물이라서 미칠 것 같습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예, 반갑습니다. 사이언스 시네마 뮤직북 MC 정찬민입니다. 방금 제가 이제 불러드린 노래 뭐 다들 아시죠? BTS 노래인데 오늘의 아티스트가 바로 BTS입니다. 그래서 오늘 BT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또 이렇게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소개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 공학과 이태혁 교수입니다. 예, 저는 음악평론가고요. 또 음악인류학 박사로서 또 강의도 하고 있는 김영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BTS 다들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사실 근데 뭐 많이 아실 텐데 BTS가 삶의 일부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책도 썼었고요. 네. 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BTS 소속사 하이브 직원이나 네. 아미를 빼고는 BTS라는 이름을 입에 가장 많이 올리는 사람 중 한 명이 제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요즘 뭐 방탄소년단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BTS 좋아하시나요? BTS 뉴스는 워낙에 많이 들었지만 사실 노래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BTS를 열심히 공부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평론가님. 네. BTS는 뭐 사실 이제 완전 세계적인 아티스트 아닙니까? 뭐 세계적인 아티스트라는 그 호칭도 사실 부족하다고 할 정도로 네. 이 시대 가장 위대한 아이돌이라고 생각해요. 예, 오늘 저희가 다뤄볼 노래도 BTS 우리 지민님의 네. 솔로곡 Serendipity라는 노래인데 이게 어떤 곡인데 이렇게 화제가 됐는지 저희가 먼저 뮤직비디오 먼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Touch me now. 야, 역시 이 뮤비를 보니까 네. 뭔가 이 그 공상과학, SF 영화 이런 거 보는 느낌인데 우리 저 이과 공대생 이태호 교수님,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BTS 노래는 처음 들어봤지만 지민 군이 정말 노래를 잘하고 잘 생겼네요. 왜 BTS인가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가사가 더욱 인상적입니다. 가사 중에 푸른 곰팡이는 대단한 과학적 원리를 우연하게 발견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또 삼색 고양이는 정말로 태어나기 힘든 수컷 삼색 고양이를 상징하는데 이거는 대단한 또 우연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우연이 겹쳐서 일어나기는 더욱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말하자면 내 사랑이 이렇게 대단한 우연을 가진 힘든 또 운명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인상적입니다. 역시 저 이과생다운 아주 딱딱한 평론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문과생은 어떻게 보셨나요? 아, 문과생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어쨌든 제가 음악평론가니까 네.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2017년에 나왔었던 BTS의 Love Yourself라는 시리즈 음반 중에 기승전에 이제 승을 담당한 그 파트입니다. 그래서 Love Yourself 승 Her라는 그 앨범에 사실 이 앨범이 나오기 전에 이제 트레일러라 그래서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한 영상으로서 이 지민 씨가 부른 솔로곡 Serendipity가 이제 먼저 선 공개가 되었었죠. 여기서 2억 스트리밍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지민 씨가 그 약간 핑크빛, 붉은빛으로 이렇게 조명 처리가 되면서 그 댄서들과 함께 추는 그 퍼포먼스 그게 사실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하여튼 유명한 그런 공연이고요. 뭐 보컬도 훌륭하지만 특히 그 지민 씨가 보여주는 그런 아주 우아한 퍼포먼스들이
이 공연이 한번 딱 끝나고 나면 해외 투어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아 하고 한숨을 내쉴 정도로 예, 그런 굉장히 감상에 적게 만드는 그런 곡입니다. 아니 제가 그 보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가사들이 네. 되게 좀 이렇게 제 시선을 끌었는데 자 몇 구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넌 내 푸른 곰팡이 날 구원해준 나의 천사 나의 세상 난 네 삼색 고양이 널 만나러 온 보면 이게 푸른 곰팡이 뭐 삼색 고양이 이런 거 뭔가 숨겨진 의미들이 막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세렌디피티라는 제목이 제일 먼저 눈에 띄었거든요. 흔히 우연을 발견하는 능력, 우연한 만남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렌디피티는 18세기 영국 소설가 호레이스 월폴이 최초로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세렌디비의 세 명의 왕자라는 이 우화 소설이죠. 거기서 나왔는데요. 거기서 주인공들이 우연히 새로운 것들을 발견해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파생이 되었는데요. 보통 이 단어는 또 화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우리 푸른 곰팡이에서 인류 최초의 항생 물질인 페니실린을 우연히 발견한 것이 그 예입니다. 근데 그게 우연에 의해서 발견됐다고 하셨는데 그 어떤 우연이었습니까? 우연은 플레밍이 이제 배양 접시에서 미생물을 키우면서 미생물의 성장을 억제하는 물질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실험실 아래층에는 라투슈라는 분이 곰팡이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 1928년 여름에 휴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휴가를 떠나면서 이 배양 접시를 모르고 밖에 내놓은 채로 휴가를 다녀온 거죠. 와 보니까 이 배양 접시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썰어 있는 겁니다. 아래층 곰팡이 올라왔겠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곰팡이 주변은 깨끗하게 이 박테리아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뭔가 세균을 죽이는 작용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탁 알아챈 겁니다. 정말 우연이죠. 이 우연이 겹쳐서 최초의 항생물질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노래 가사에서 푸른 곰팡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기본적으로 이 Love Yourself라는 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존재에 대해서 이 존재가 그냥 어떡하다가 나온 것이 아니라 정말 우연처럼 하지만 알고 보면 운명인 듯 나에게 찾아왔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신 그 푸른 곰팡이 같은 경우는 궁극적으로 보면 인류를 구원을 한 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사랑하는 푸른 곰팡이와 같이 찾아온 당신도 나의 인생을 구원해준 하나의 구원자다라는 그런 의미까지도 담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나를 구원해준 구원자다. 네. 네. 교수님은 어떻게 사모님께서 구원자신가요? 제 아내도 26살에 제가 32 노총각일 때 저를 구원해준 거죠.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놨기 때문에 저한테는 대단한 구원자입니다. 우리 찬민 씨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네?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가요? 네. 누구한테? 아니 남에게만 너무 물어보지 마시고 본인도 이렇게 구원을 받으셨는지를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자 다음은 삼색 고양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으신 걸로. 네. 삼색 고양이가 너무 귀엽잖아요. 네. 저 한 번씩 길에서 이렇게 보는데 평론가님, 세렌디피티라는 곡에서 삼색 고양이는 어떤 의미인가요? 사실 삼색 고양이라는 게 우리가 대단하다, 신기하다라고 하는 게 나오기 어렵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워낙에 그 이제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이런 작은 것에서 내 사랑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 거죠. 삼색 고양이를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 내가 너를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건 그냥 우연일까? 이게 다 이미 가사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예, 이렇게 대상을 만났을 때 이것은 우연을 뛰어넘은 운명이다 라고 느끼는 그런 어떤 화자의 마음. 예, 모든 게 다 정해진 것 같은. 저도 이제 저희 삼색 고양이를 만났습니다. 1년 반 전에 삼색 고양이, 저 이제 사랑하는 아내 예, 삼색 고양이를 아주 희귀하게 만났는데 진짜 삼색 고양이 같아요. 매일매일 색이 바뀌어요. 아 지금 고양이를 만나신 겁니까? 사람을 만나신 겁니까? 거의 고양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 고양이 같은 예, 교수님. 네. 기괴한 삼색 고양이랑 또 이 사랑하는 연인을 만난 이 상관관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고양이 염색체 유전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암컷은 꽤 있지만은
수컷이 삼색을 갖기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확률로 진짜 어렵게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로또보다 더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전학에서 보면은 이 목의 유전 파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아가 발달할 때 관여하는 물질이나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만드는 미토콘드리아, 이것은 목의 유전으로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목의 유전은 아빠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엄마 쪽 유전 물질에서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엄마의 유전자와 유전 물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색 고양이도 결국은 목의 유전 파트에서 나온 겁니다. 그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세포 핵 속에 DNA라는 게 있습니다. 이 DNA는 정보이죠. 일종의 설계도입니다. 이게 이제 히스톤이란 단백질을 만나가지고 동그란 이제 단백질과 묶여서 뉴클레오솜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 뉴클레오솜이 또 코일처럼 꼬여서 염색사를 만들어요. 일종의 실처럼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꼬여가지고 하나의 덩어리, 우리 실 감은 덩어리처럼 만들어져서 이게 염색체라고 하는 유전물질 덩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전물질 덩어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염색체라는 것인데요. 고양이는 이런 염색체를 몇 개나 갖고 있을까요? 고양이는 한 19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9개 상이 있는 거죠, 상. 그래서 흔히 우리 학교 다닐 때 XX냐, XY냐. XX는 여성, XY는 남성이죠. 고양이 털을 결정하는 그 유전 정보는 이 X 염색체에만 들어있을 수 있어요. XX는 여성이잖아요. 거기에 둘 다 까만색이면 까만 고양이 되고, 거기에 만약에 까만색 하나 X, 그 다음에 주황색 하나 X면은 이게 이제 삼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수컷 고양이가 만약에 색깔을 두 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XX를 두 개를 받아야 됩니다. 아주 아주 드물게 XXY라는 게 될 수 있어요. 그럼 말하자면 X 염색체가 분리가 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이제 클라인펠트라 불리는 이 염색체를 갖게 되면은 수컷은 다음번에는 자기 자손을 낳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정말 귀하고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말 일종의 행운이라는 겁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과학에서 우연은 어떻게 보면 진짜 필연처럼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운명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거 말고 어떤 세렌디피티가 있을까요? 사실 과학 분야에 아주 중요한 그 발명이나 발견은 상당수는 이런 것이라 봅니다. 요즘 엑스레이 많이 찍잖아요. 음극선 안에서 전자빔이 나오는 과정에서 빛이 생깁니다. 그게 음극선인데 그런데 엑스레이는 이제 렌트켄이란 분이 우연찮게 이제 깜깜한 암실에서 실험하는데 자기 손 뼈가 이렇게 저 벽에 비치는 거예요. 보니까 내 손인데 왜 뼈만 보이지? 그래가지고 이게 뭔가 우리 보통 물질을 통과를 하는구나. 그 뼈같이 딱딱한 부분은 통과 못하니까 저렇게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그게 시초가 돼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병원에서 없으면 안 되는 렌트겐 스레이가 된 거죠. 야, 이것도 진짜 세렌디피티네요. 네. 평론가님은 네. 이제 글을 쓰시고 말을 하시는 분인데 네. 이런 뭐 영감이 탁 떠오른다거나 한 거 없었어요? 뭐 너무 많죠 사실은.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평론가가 글을 쓴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냥 딱 생각이 있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뚝딱뚝딱뚝딱 글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원래는 정말 평범한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생각의 파편들만 있지 글이 완성된 글이라는 게 없어요. 때로는 내일 아침이 마감인데 밤 새벽까지도 글이 완성이 안 돼요. 어떤 한 그 생각이 떠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럴 때는 미련 없이 잠을 청합니다. 근데 잠을 자고 일어나는 순간 말도 안 되는 내가 어디선가 읽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는 어떤 표현들이 폭포수처럼 막 쏟아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막 써서 글을 완성하는데 그럴 때마다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내가 쓴 이 표현은 정말 내 안에서 나오는 건가? 누군가가 밖에서 나를 이렇게 정말 신이 나에게 뭔가를 내려주듯이 쏘아주는 건가? 정말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풀리지 않았던 질문이 한 번에 풀린다라는 경험을 좀 제가 글 쓸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이렇게 세렌디피티에 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 BTS의 노래 세렌디피티로 다뤄본 과학 속에 숨겨진 세렌디피티 두 분 어떠셨나요? 처음에 이 주제를 제안받았을 때는 와 이걸로 무슨 방송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사실 회의감도 들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의문이 들었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길게 얘기할 수 있을까? 얼마나 많은 얘기를 끌어낼 수 있을까?
고민했었는데 이렇게 또 우연처럼 또 셋이서 처음 만나는 셋이서 말을 더하고 더하다 보니까 애초에 준비하지 않았던 것보다 훨씬 많은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것을 배운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떠셨나요? 네, 이 세렌디피티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BTS 지민군이 과학적 용어에 관심을 갖고 특히 푸른 곰팡이, 삼색 고양이까지 이야기하게 되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또 많은 학생들이 과학에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아요. 과학의 길을 들었으면은 과학적 발견 세렌디피티뿐 아니라 아까 세렌디피티 같은 사랑도 더 잘 만날 되지 않을까요? 저 이제 무섭습니다. 오늘 러브 토크가 아니었나요 혹시? 러브 뮤직? 무섭습니다 이제. 진짜로 저기 나오세요 사모님 나오세요. 사모님 이제 나오세요. 저는 저 과학을 지금 제일 잡고 있는군요. 아 과학을? 아, 음악이 배경음악 깔릴 것 같아요. 나나나나나. 아 그거 말고요 피땀 눈물 깔아주세요. 피땀 눈물. 네 오늘 이렇게 저희 삼색 고양이가 토크를 나눠봤습니다. 사이언스 프렌즈 구독자 분들과의 만남도 이런 우연을 가장한 필연 세렌디피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사이언스 시네마 뮤직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